이거 나 닮았다고 한 건데 누가? 어? 애완키터. 어? 너 얘랑 같이 사진 찍어볼래? 언제? 어? 주셨나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포카 얘 이 친구랑 같이 찍었어. 아 그 맞죠? 맞아. 2023년도 열려돌 오브제인 딸기입니다.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고요. 귀여운 딸기 두 개를 이렇게 쫑쫑 그렸어요. 저는 저의 오브제인 운동화를 그렸는데요. 이 그림의 포인트는 주황색깔 신발 끈과 이 옆에 그려진 뽀짝한 공돌이가 보이는데 잘 봐주세요. 짠! 이건 제가 직접 그린 저의 모습인데요. 제가 오렌지색으로 염색을 하고 날개를 달고 실제로 이렇게 찍을 때도 이 사진을 찍을 때도 날개를 달고 찍었었거든요. 그 모습을 정말 옆에 놓고 살기를 저는 제 오브제인 거울을 그렸는데요. 거울 속삭이에 마음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꼭 확인해주세요. 저는 제 오브제인 유니콘을 그려봤고요. 제가 유니콘 어떻게 적어야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만의 느낌으로 크리지아예요. 한 입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여기 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진짜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여기서 자고 가자. 얘는 내일도 먹어. 저희 메뉴는 1번 민트 유자티고요. 네. 2번 더치블랙입니다. 맞아요. 그 애암씨의 픽은요? 전 민트 유자티요. 저도요. 민트 유자티 너무 맛있어요. 사실 저희는 아직 커피를 못 마시기 때문에 민트 유자티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야?
너무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저희는 케이타운부 직원입니다. 오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죠. 아니 약간 조금 우리만의 구호를 만들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너가 어서 오세요.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아니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